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달려다녔더니 막 말을 못하겠어, 지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된 이유는 뭐예요? 그네 가지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네 가지가 결국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주님의 자비, 긍휼, 뭐, 거기 쭉 나오죠? 그런 걸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나는 어떤 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게 되었는가?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나됨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기 보면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같은 사랑, 같은 꿈, 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하나됨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내 뜻이나 내 고집이나 내 사상이나 내 이념이나 내 인격적 성향이나 철학적인 어떤 일들이나 그것을 내세우면 하나님은 분리되고 파괴되고 어려움을 초래하여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면 그가, 그러니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예수님 마음으로 가면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이 빼놓으면 그 가정교회는 아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중심은 예수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는 줄 아세요? 저는 한 가지예요. 한 영혼과 하나님 나라. 제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 나라예요. 왜 우리가 분리개척하고 왜 선교사 파송하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는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의원이 하거나 도지사가 안 해요. 그들은 막고 방해만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 목표예요. 저는 가정교회가 어느 날한세 가정, 다섯 가정이 모여서 선교사 한명 파송하고 한 가정, 몇몇 가정교회가 교회 하나 세우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아멘 안 하니까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 제가 달달 볶을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할때 살아나요. 우리가 건강해져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왜 건강합니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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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근데 안으로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면요 다 망하고요 지지고 볶고요 싸우고요 목사 장로 싸우고요 계속 어려워져. 그런데 우리는 못 싸우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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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도 그래요. 일터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내 시선을 내 안으로만 모으는 방법을 밖으로만 조금만 전환해 보시죠.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증거잖아요. 증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보내.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우리가 예배 열어놓고 나서 막 계속 코로나인데도 뚫고 전도가 되잖아. 세상에. 한 분은 오늘 잠깐 만나고 왔는데, 백일호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이사 오는 사람을, 내가 교회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교회 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칭송받게, 지역 속에서 칭송받게 하더니 주께서 날마다 더 하시더라. 아멘도 안 하신다. 수준 높은 여러분은 아멘을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버릴 것두 가지. 뭐죠? 허영, 다툼과 허영은 버리고 겸손을 취하면. 겸손은 뭐라고 했죠? 시옷자와 지읒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걸요? 교만하지 않고 싶죠. 근데 교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해져요.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는 한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가? 나를 무시하고 깔고 귀찮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겸손히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고 낮아짐을 했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내가 겸손했는가, 겸손하지 않았는가에 나타나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해서 그 가정은 행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받기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인터넷으로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국무총리가 서울 예인교회, 제가 알기로 안수집사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조건희 목사가 저랑 그 미국에 그 탐방할 때 14일 동안 같이 다녔어요. 사모님하고. 사모님은 필리핀 선교사 출신인데, 그래서 계속 같이 다녀서, 그래서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그보다 더 친한 사람이 전화했대요. 아니, 안수집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막으면 어떻게 되냐, 소그룹을. 그랬더니, 밑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나는 결재만 하고 발표만 했다. 변명인지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당장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미안하죠, 정부가. 그래서 한 2주 끊었다가 다시 회복시켜줬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큰숲 운동하는 분들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와 함께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이 됐기 때문에 가장님이 드려도 괜찮은 가정교회는 드리시고, 아직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면 인터넷 스무디나 전화로 이렇게 하시도 돼요. 가장의 자율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 있어서 가장 부가장 총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수고해 하나님이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